자, 21년도 6월 36번. 자, 먼저 전체를 훑어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일단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정도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8, 특별한 거 없고, 109에 가니까 even though로 시작하는 부분이 보이긴 하네. 그죠? even though 보이고, 쭉 가서 없고, 마지막에 113번. 113번 정도는 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올라가 봅니다. 첫 번째. 자, 날 때부터 시작해서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는 거지. 신사께서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attract the face. 얼굴에 끌린다. 아기들은 얼굴에 끌린대요. 날 때부터. 자, 그러면 소재가 일단 아기가 얼굴에 끌린다. 아기인데 얼굴에 끌린다. 자, 현상이지, 현상. 자, 현상이 나오면 뒤에 뭐다? 원인이나, 오케이, 결과,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아니면 이거 이제 구체화되는 사례가 나오는 거야. 자, 아기들이 얼굴에 끌린다. 과학자들은 보여줄 수 있었네. 자, 이와 같은 것을. 자, 디스가 가리키는 뭐야? 그렇지, 앞문장이지. 아기가 얼굴, 사람 얼굴에 끌리는 거를 보여줄 수 있었죠. 자,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 having 시키는 거지, 사역동사네. 자, 아기들이 look at, 보게 하는 거죠. 두 개의 단순한 이미지를 보게 함으로써 자, 이런 현상을 밝혀낸 거야. 자, 두 개의 이미지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look more like a face. 하나는 얼굴과 비슷한 look like니까 얼굴과 비슷한 것이고요. than the other 다른 것보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얼굴 사람 얼굴처럼 생긴 거 다른 거는 조금 덜한 거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 자,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했는데 하나가 있고 the other가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인데 하나는 사람 얼굴에 가까운 거다. 왜 이런 짓거리 한다? 그렇지. 애기가 사람 얼굴에 끌리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건 뭐야? 실험이잖아. 실험은 왜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됐죠? 이 현상에 대한 어떤 근거 제시를 하는 거네. 자, 중간을 건너뛰고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even though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관심 있는 문장이 될수 있는 거지. 자, even though 애기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요. poor eyesight 시력이 좋아 나빠? 별로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자. 양 보니까 대조지. 대조면 뭐다? 강조지. 그러면 뒤에 걸 강조하는 거야. 애기들은 선호하네. 그렇지. 얼굴을 보는 걸 선호한대요. But, 근데, why? 왜 그러냐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럼 현상이 나왔고,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면 애들이 사람 얼굴에 끌리냐? 왜 사람 얼굴에 끌리냐? 이게 궁금한 거지. 자, 맨 밑으로 간다. 자, 할수 있으면 recognize죠? 얼굴을 recognize, 구분하는 거지. 인지하는 거야. From afar, 멀리서. 또는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얼굴을 인지하는 거야. 자, 질문이 뭐였냐면 왜 그러면 얼굴을 보는 걸 좋아하냐 이 말이야. 왜 끌리냐? 이게 멀리서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인간들은 알 수가 있었죠. 저뭘알수 있냐면 누군가가 was coming 오고 있다라는 거를 and 그래서 protect 할수 있는 거네. 자, 병력구조 protect OP A가 no지. 그럼 여기 있는 to가 X가 되는 거야. 그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네요. From 어떤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다시. 자, 그럼 간단히 설명하면 얼굴을 알아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거네. 자신을 지키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게 무슨 얘기였냐. 처음에 나온 거는 현상이었어요. 현상이 뭐였어? 그렇지.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얼굴에 끌린단 말이야. 끌려. 아기가 얼굴을 선호한다. 요게 끌린다. 요게 반응한다. 또는 선호한다. 이렇게 현상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의 원인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렇지.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지.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자, 뭐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진화되어 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씩 봅시다. 자, 애기들 얘기 나왔고요. 자, 108번은 이제 실험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지. 측정함으로써 아까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랬어. 뭐를? Where? 애기들이 어디를 보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알아냈어. 결과가 뭔데? 아기들은 look at 본다 말이야. 뭐를? Face like 이미지요. 얼굴처럼 생긴 얼굴 같은 이미지를 본다 말이야. More 더 많이 than 뭐보다 그들이 look at 본 것보다 뭐? Non-face image. 오케이. 비교 문장은 자 뭐다? 대조가 되는 거고 대조는 강조가 되는 거야. 다시 그럼 비교 문장에서 여기 face like 이미지하고 non-face 이미지는 서로 대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다? 여기는 face like 이미지를 강조하는 거지. 애기들은 얼굴 같은 거에 끌린다. 실험의 결과, 다시 현상에 대한 근거 제시하는 거지. 자, 시력이 나쁘지만 그들은 얼굴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어. 자, 이유가 나오는데 한 가지 이유는 애기들이 얼굴들을 좋아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is 뭐다? Because of something. 뭐 때문이다? 진화라는 것 때문이네. 아까 맨 밑에 보니까, 아, 그렇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렇지. 보호하는 게 그런 식으로 진화되어 온 거지. Evolution. 그렇게 발전해 온 거야. 자, 진화에 대한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지. 진화는 involve을 포함하다, 가지고 있다. 어떤 변화인데요. Structure of the organism. 어떤 유기체 구조의 변화. 예를 들면 뇌. 뇌 같은 게 바뀌는 거지. 유기체 구조. 요거죠. 뇌 같은 게 바뀌는데, 자, occur. 자, 발생하는데 over many generation. 아, 많은 세대를 거쳐서 일어나는 유기체에 있어서의 변화. 자, 여기 자 문법상 하나 체크해야 되겠는데 여기 occur. occurs가 아니지. 자, 이거의 주어는 요기죠. changes, changes. 그러니까 occur,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시제도 조심해야지. 여러 세대 동안에 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고요. 시제 또 여기 복수 주어다. 그러니까 여기 occur 나온 것도 체크해야 돼. 자, 진화라는 건 이런 거야. 이런 변화들이야. 자, 이런 변화들은 요거죠. 이런 변화들은 health 도와주는데요. 유기체들이 애기죠. 사람이지. survive 생존하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그 결과 making 분사구문 그들이 alert 예민해지게끔 여기 형용사지. to enemy 적에게 더 기민하게끔 적이 오는 걸 빨리 알아차리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도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은 뭐, 자, 알아차리는 거지. 누가 오고 있고. 그래서 자신을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아이들이, 그렇죠. 얼굴을 선호하게 되는 거는 자신의 보호. 결국 진화와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